우선 이거 하고. 아주 자. 루브라데이하고 이거 문어발 보세요. 문어발. 루브라데이. 문어발. 문어발. 와, 대단합니다. 문어발. 대단합니다. 와, 이게 문어발 이게 기가 막히다. 문어발. 아, 이거는 존바이솔이에요. 존바이솔. 이게 이거 앞에 건 이름 모르고요. 뒤에 거는 오 레드앤그린. 레드앤그린인데 꽃방울처럼 생겼어. 자, 여기 이 문어발이 끝내준다. 문어발 끝내준다 진짜. 18개 달았어요. 18개 달았는데 하나 내가 실수로 하나 떨어졌고 지금 현재 17개인가? 대단하게 많이 지금 차고 달렸어요. 자, 문어발이고요. 흰거미줄하고 정미기린초 혹시판. 언니 요즘에 물 계속 주나? 물 계속 줘야죠 요즘에. 물 계속 줍니다. 햇빛이 여기 잘 나고 비가 와도 금방 마르니까. 장마철만 빼고는 금방 마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집에서 키우는 일반 화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날마다 줘도 괜찮습니다. 장마철만 빼고는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하면 뭐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물을 조절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옷 자라버려. 와, 이게. 아, 이거 봐봐. 이거 한 3, 4년 된 거예요. 이거 언니. 꿀방울. 꿀방울. 붉은 거미줄하고 흰 거미줄 섞여 있고요. 이거 연정하고. 역시 연정은. 벨벳이라고. 연정은 역시. 연정. 호랑이 발톱 민경. 장미기린수하고요. 벨벳스. 벨더스. 벨더스. 흰거미줄, 장미기린초. 새다, 새. 몇 개. 새 모양. 백두산 그림초도 있고. 이게 하트예요, 하트. 이거 하트. 하트. 이게 이제 능견하고 베이비스타. 베이비스타인데, 여러 가지다. 이게 좀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다. 자, 올해 지금. 이거 오색기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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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프라다. 이거 레드앤그린. 요게 정말 좋은 거예요. 포토 레드와인. 요 한 큰 거 한 송이에 자주 몇 개 달리면 25,000원. 포토 레드. 비싼 겁니다. 비싼 거 사다 심었습니다. 삼색이고요. 이거는 백두산이고요. 이게 이름 모릅니다. 하나는 이 가운데 거는 연정이에요. 연정 하나 심어놨고요. 색소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섞여 있고요. 이 연정하고 여기도 연정이에요. 진짜 연정은 진짜. 연정을 많이. 야, 여기 이것도 진짜 좋다. 여기는 여러 가지 호랑이 발톱, 흰 거미줄, 붉은 거미줄 세 가지 섞여 있고, 백두산 기린초 노랗게 이제 많이 꽃대가 올라왔네요. 소나무들은 다이솔들은 물을 좀 자주 안 줘도 되는데 소나무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저번에 3월 22일 날인가 옮긴 거다. 소나무는 나 왔을 때 아, 장소만 옮겼습니다. 가리만.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조그만 이거는 비나분들도 있고요. 이제 준비해놓고 비나분들. 자, 요런 곳에 지금 심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돌판에다 자, 오시면 체험하러 오시면 여기서 다 심어서 가져갈 겁니다. 저쪽에 뒤에도 있습니다. 프라이팬. 프라이팬에. 프라이팬. 이제 정렬돼 있네. 하트도 있고, 블랙샵 있고, 연정 있고, 연정. 연정 많이 크네요. 연정이 근데 참 잘 크기도 한다. 자, 여기 벨벳도 있고요. 여기 뭐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그 마호가니예요. 이건 거미줄. 이거는 거미줄 종인데 마호가니. 마호가니. 귀한. 이거 있어, 철어. 귀한 마호가니. 이거 저기 철어. 브론즈 철어. 이거 참고 옮기려고요. 전부 지저분한 것들 연장 그런 거 다 옮기려고. 농기구 옮기려고. 장작 이런 거. 야, 얘 이거 하나 있어. 진숙자씨 심어놓은 네? 거 옛날에. 아래로 내려가고 심어. 이거? 응. 내가 그거 사서 다른 거 옮기고 연정 하나 옮기고. 아니 연정이 된다. 거미 문어봐. 블랙탑. 블랙탑 여기 좋다. 요거는 막 죽은 거미줄아. 와, 이거 좋다. 응. 여기는 능전하고요, 솔방울하고요. 아, 여기 토끼탕이고요. 블랙탑. 이거 하트예요, 하트. 하트도 엄청 블랙탑. 작년에 하트 조그만 거. 하트. 이게 연정. 자, 요거는 벨벳하고 진짜 좋다, 이것도. 벨벳하고 아폴로 글로즈하고. 자, 피핀. 여기도 피핀이고요. 누구 가방이지? 내 거. 여기 캥거루랑 벨벳이랑 다 있습니다. 저기 이거는 지금 이게 원래 먹어도 돼. 쑥차. 쑥차. 이제 나중에 팔 거야, 샘을. 웃긴다 진짜. 와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웃긴다. 야 이게 뭐냐, 이게 대단하네 진짜. 와 백두산 기린초하고 장미 기린초를 진짜, 야 완전히 언덕 전체에 다 심어놨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내가 뽑아줘, 그 일도 아니야.